나 오늘 내 생일책에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오늘에게 차리는 이거예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 이거 드릴게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배고픈 사람들이 먹이셨고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시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다음 가있네요. 성경부석을 찾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르치려는 30냥을 주고 예수님이 넘겨받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이 앞다투어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차구명에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은 앞다투어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은 좋은 일들만 하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어요. 맞아요. 정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물었어요. 네가 말했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죠. 가르치다가 물었어요. 내가 말했구나.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르치다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빵이 들고 감자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빵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했어요. 이걸 먹었대요.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이 주는 내 몸이다. 눈 보였네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 정답.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릴 내 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중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3번 정답. 활동해 볼게요. 활동 시작하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 주황색 맞는 주황색이죠? 저 생각. 근데 빵 중에 주황색이 맞는 것 같아요. 식당은 갈색아 여기 있다네. 이거 그 다음에 너무 이건 아닌가? 이게 딱 맞겠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쇠색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다가 물을 거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옷 그릴게요. 예수님의 옷은 빨간색. 그것도 베드로의 옷. 베드로의 옷은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아니고 신중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좋겠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또 제일 커다랗게. 제일 커다랗게. 다음에 수염 갈색. 이렇게 하고. 다음에 파란색. 여기에다가 파란색 하나. 그래서 살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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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사진 체크. 치카치카치카. 이거는 이만큼만 할게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 이번엔 이거 읽어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다. 읽기.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 전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몇 명인지 세어볼게요. 1, 2, 3, 4, 5. 예수님 제자들이 5, 6, 7, 8, 9, 10, 11. 한 명 여기 옆에 있나봐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연구했네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요, 정답. 예수님이 한숨 쉬셨어요. 오늘 밤이 닭이 오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은 한도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따르겠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난 무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완전 맞네요.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쇳불이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잠을 깨웠어요. 종교지도자는 본대 성난 무리들 그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무리는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야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할 사람인지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찾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지도자하고 갔죠. 너무 고맙네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도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3번 가룟 유다도.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소리쳤어요. 이리 본 예수님 있는 제자들은 놀라면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그 뒤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걸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놀라면 베드로는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틀렸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갈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또 다른 두 명이 사람이 끝까지 질문했어요. 당신 틀렸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의 누군가 보여.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째 보이나요? 누군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이거 틀렸네요. 성경책을 받았고요.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